법무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법무부는 어떤 노력을 하게 됩니까? 우선 법무검찰개혁을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고 높여서 우리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법무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고 성실하게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려면 소통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관련해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정책, 투표, 댓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법무부 SNS로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법무부 장관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답하겠습니다.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을 법무부 SNS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리한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한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원하는 법무부, 국민이 인정하는 유능한 법무부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